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머물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법궤를 가져오며 그들은 기쁘게 춤을 추기 시작해요. 제가 그제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귀신, 사탄 뭐 이런 이야기가 주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영적인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영성훈련을 할 때 일어났던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귀신과 대화했던 일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안 나가! 그랬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듣고 있던 패널들, 그 아나운서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의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무섭게, 혹시 저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들이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는 이 귀신이 두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들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드라마 성경도 듣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